이렇게 다음 주 장마를 앞두고 경남지역 상황을 점검하는 연속 기획 순서 전해드립니다. 각 자치단체는 재난에 대비해 급경사지와 같은 재해 위험 지역을 정비하고 태풍 피해 지역을 복구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아직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옹벽 위로 흙이 훤히 드러나 있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이 높은 재해 위험도 D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300m 길이 옹벽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아직 토지 보상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거제시는 보상을 끝낸 땅부터 우선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낙석 방지망 설치가 추진되던 또 다른 급경사지도 상황은 마찬가지. 보상 절차로 올해로 예정된 준공이 결국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비올 때마다 이 맛이래, 저기는. 날이 이제 춥어서 땅이 얼어서 이제 이게 무너지는 때가 있고요. 이처럼 정비공사가 진행 중인 경남의 급경사지는 모두 36곳. 24곳은 내년 이후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거대한 파도가 기립식 방조벽을 넘어 인근 도로까지 덮쳤던 해안가. 당시 부서진 방조벽은 10달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이 공사를 주민이 마음 놓고 편하게 좀 살 수 있도록 빨리 시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복구 공사는 이달 말에야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재해 위험이 있을 때만 세울 수 있는 기립식 방조벽이 올해 말이나 돼야 설치될 예정입니다. 거제시와 주민들 간에 어떤 형태의 방조벽을 설치할지 논의하는 절차가 길어진 탓에 복구 작업이 늦어진 겁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이후 복구가 필요한 곳은 경남 190여 곳. 이 가운데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곳은 21곳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에 피해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